축구 선수 중에 누가 싸움을 잘할까? 야, 근데 나는 순위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몸에 감각이 없다고. 테이핑을 자르고 살을 자르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안 싸울 것 같은데. 순간 개잖아. 이게 돈 날. 너무 무서워. 야, 요거만 들어도 못 올 걸? 해봐, 해봐.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리춘수.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하다가 병지 형이 축구 선수 싸움 순위 탑 8을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진 거야. 형이 생각하는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싸움을 잘할까? 내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형은 이렇게 피지컬 위주로 좀 뽑은 것 같아, 그렇지? 김신욱도 뽑았던데 막. 그렇지. 그러니까 딱 그렇지. 잘할 것 같아. 병지 형이 어디 막 나가고 해도 자기가 뭐 아사히 싸움 잘했다. 근데 운동부들이 보통 다 순위권 위에 있었으니까. 야, 근데 나는 영광이는 순위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탑티어예요, 탑티어. 아니, 그 1등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영광이는 순위권. 걔는 지금 UFC를 보고 있는. 제가 볼 때 영광이 형이 지금 현역 은퇴 선수 다 모아놓고 싸워도 1등 할 것 같아. 난 지금 현재. 걔 UFC를 보고 있다고, 진지하게. 내가 얘기했잖아. 와. 몸에 감각이 없다고. 야, 발에 테이핑을 자르고 살을 자르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무통증이라고. 야, 이렇게 하더니, 야, 여기 테이핑을 자르는데 뭐 피가 막 흘릴래, 형님. 근데 원샷이요. 야, 씨, 얘 뭐 하는 거야? 피 흘리잖아. 아이, 괜찮아. 그 살을 자르고 이런 놈이랑 싸움이 되겠냐고. 물룡이 형은 약간 있어요? 무협지 고수 같은 느낌? 무장공비 같은. 아, 정말. 얼굴도 그렇죠. 근데 잘할 것 같아. 아, 깡따구가 그 형은 뭐냐면 갈 바 없는. 아, 그 밑바닥 깡따구 있지. 그래서 을룡이 형은 내가 봐도 을룡이 형은 좀 할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이게 싸움하는 축을 보면. 저는 이천희 선배님들 보면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사실 없어. 딱 떠올렸을 때.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나이를 떠나서 뭐 하면 영광에 다죠. 제가 말했잖아요. 계급장 대고. 지금 현역 선수 중에 형 그럼. 딱 이미지 그냥. 김태환? 나도 걔 생각. 김태환은 영광이한테 그냥 죽어. 아이, 형. 왜냐면 김태환 같은 피지컬은 영광이한테. 안 돼. 김태환이 뭔데 도대체. 아니, 피지컬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헤비급과 미드급 이런 걸로 안 돼갖고 힘으로. 김민재. 민재는 좀 해볼만 하지. 민재는 좀 이렇게 파워풀하고 좀 속도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해볼만 하지. 부정감. 적투마 그러네. 그런 바위가 좀 세지. 옛날 선배들로 치면은 이제 그런 선배들이 세고. 진규도 등치가 있어서 얘가, 그리고 얘가 파워가 좋아. 형일이 형 잘한다. 형일이 좋지. 형 안 싸울 것 같아 진짜. 에이, 형일이 세지. 아, 형일이 이거 돌면 순간은 개잖아. 그래서 아직 돈 날. 너무 무서워. 파워풀한 애들이 싸우는데 진짜 형일이 등치 좋잖아. 형일이 든든하죠 벌써. 민재도 그렇고. 형일이 형 김영광. 형은 너무 맞죠. 맞죠. 술 먹은 김영일 vs 맨몸 김영광. 힘으로는 형일이가 이길 수도 있다고. 맞아요. 나도 형일이 형 쪽으로 갑자기 쏠려. 난 그 돌았을 때 눈을 봤거든. 아니, 형일이가 그 몸에 통태클을 무릎으로 들어가면 다 부러질 거야. 야, 그거는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닌데. 그 무릎을 들어가면 다 그런 거지. 여기 금시초문이라는데? 아, 형일이가 착한 모습만 봤어. 아이, 형, 술 먹이고 좀 달궈봐. 야, 그리고 형일이가 술 먹고 후배들한테 엄청 빡세. 형이 있을 때 형이 누가 후배들이 말 잘못하잖아. 알지? 술 안 먹으면 괜찮아. 아이, 세상 수익까지야지. 진짜 술을 한 잔 먹고 있다가 후배들이 친하면 나한테 넘을 수도 있잖아. 친하다 생각하면. 그러면 얘한테 끝장나. 근데 순위로 보면은 아, 나는 그냥 영광이나 형일이가 확실히 맞죠. 형일이 영광이. 축구 선수는 킥복싱 같은 건 잘하지. 발차기가. 발차기 강도가 세니까. 피지컬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농구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농구한테는 안 되지. 거기를 이기는 게 럭비부야. 거기를 이기는 게 이제 레슬링? 럭비한테 레슬링이 안 되지, 힘 때문에. 럭비 이렇게 들어가니까 길거리에서 끝나. 몸빵 이렇게 들어가잖아. 안에 하체가 있으니까 얘가 틀어도 이렇게 그냥 간단 말이야. 잡아뜨리면 끝내는 거야. 거기에 끝판왕은 진종호예요, 그건?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 양궁도 유명하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빠따든 못한이랑 은간우랑 링 위에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 은간우. 한 방 못 때리면 끝나는 거야 그거. 뭘 한 방? 야 머리 안 때리면 끝나. 보고 싶어 날라오고 치는데 피할 수는 없지. 맞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맞는 맞는데 맞으면 끝나지. 아, 형, 형. 형이 야구방망이 들고 있어. 우리랑 오타니는 다르지. 아 그래도. 야야야 올 때 올 때부터 이러고 있는데 너 올 수 있을 것 같아? 안 가지. 오른손 버린다. 아니 봐봐. 아유 니네. 야 이러고 있대. 이러고 있어. 여기 요 짧은 게 스윙 스피드 걔는 끝나자. 여기다가 은간으로 저기 띄우는 게 안 보여? 여기야 머리 맞으면 그냥 끝이고 여기 맞아도. 자 이렇게 빡 맞은 순간 내가 볼 때 여기 뿌리로 부러져. 부러져 그냥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나는 파워를 떠나서 이 정도 반경이면 헤비급 챔피언들 주먹 속도랑 비슷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주먹 속도랑 이건 비슷하다니까. 아니 그걸 피할 수가 없지. 아니 주먹도 피하는데? 아니 신동아 피하는 거 어떻게 이거 봐봐라. 야 이렇게 있는데 요거 피한다고 지금 안 맞냐? 너 요게 만드는 거지. 정통으로만 안 맞아. 아 그렇지. 아니 아이 씨발 양방망이가 정통이 아니어도 여기 너무 이러고 가야지. 이러고 갖고 띡 빡 맞아 이 말이잖아. 이러고 가야지. 아니 항상 맞아야 돼. 해봐 야구방망이 들었어. 아니 해봐. 어디가 안 아파? 어디? 여기는 안 맞잖아. 아니 여기가 안 아프냐? 그러니까 아파도 빵. 아 여기 맞아? 맞는 데는 부러지는데 그게 어딘가의 싸움인 거야. 그래, 부러지자. 보고 가야 된다. 부러진다고 씨발 하다가 만약에 야 그거 한 방에 못 보내잖아? 그럼 또 날라오는데? 아니 그리고 정확한 건 이거야. 오타니가 다른 일본 애초 요만한 게 아니고 오타니도 크잖아. 그니까 더 괜찮죠. 아니 밑으로 한껏 들어가. 아니 야. 아니 방망이랑 밑을 못 때려. 그렇지. 왜 야 이게 씨발 이렇게 해. 아 이게 되지 이건 아 이 미친놈아. 야 들어와 봐. 야 이렇게 끝났다고 너. 야 이걸로 끝났다고 이 새끼야. 이렇게 아니 끝나봐 봐. 야 막 이렇게 가야지. 야 봐. 이렇게 가야지. 야 목대야 갖고 와봐. 야 지금 어떻게 와. 아 이게 벌써 맞는다고 얘도. 아 맞아. 내 이거 말하는 거잖아. 아이 미션. 아 내가 무조건 이겨. 잘 봐봐. 절대 안 되지. 야, 기다려봐. 야 요거 만들어. 야 요거 만들어도 못 올 걸? 해봐. 저기. 아 이거 너무. 해봐. 벌써 됐잖아. 빵! 여기서 왜 자꾸 여기서 안 오잖아. 한 번 휘두를 거냐 한 번도 막 오지 말라고. 아니야 말라. 야 이렇게 해주잖아. 아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런 야 루타이 이만해. 어 들어와. 야 이거 들어오자 씨발 빵! 혼삼 나가면 의성아 이거는 될 게 아니다. 오타니가 맞다. 이건 이천수가 이긴다 그냥 방망이. 아 못 들어온다니까요 방망이. 어 감사합니다. 야 오타니 이기는 거야. 못해 이거. 아 야구방망이 너 오타니 알잖아. 아니 파워 알잖아. 어딘가 마저도 부러지는 거야 그거는. 나 형이도 이기는 거야. 50대 50으로 갈려요 항상 커뮤니티에. 한 방에 끝내면은 오타니고 한 방에 못 끝내면 넌. 아이씨.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야 서봐. 잠깐만 철렁 한 명인데. 야 여기가 맞으면 부러져.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방 맞잖아 존나 맞나. 안 맞고 이겨야지 한 방 맞으면 존나 맞고 끝나는 거네.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야 돼. 아니 근데 이런 거 같아. 왜냐면 김영광도 이거 짜는데 모르잖아. 얘도 여기 부러지면 못할 것 같아. 이거 지고 이길 때는 죽을 수도 있겠다. 언제 못해 이거 못해. 결론은 니네 질문에 축구선수 싸움 순위 중요한 게 아니었어. 야구방망이였어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 미쳤어?